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항상 평안과 또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애통한 마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미혹되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구원파 이단은 더 이상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었을 때 딱 한 번 회개한 그 회개로 인하여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구원파 이단의 가장 잘못된 거짓 진리인 것이죠.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더 이상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수많은 거짓 진리들, 또 이단의 거짓
그런 진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무엇이 이단을 이단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단이 이단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를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JMS 우리 한국에도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다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성경에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곧 메시아 주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단 세력들의 삶은 경건과 거룩의 삶은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방종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당시에 헬라의 자유사상 자유주의 사상을 기독교에 도입하고 이방 종교의 아주 타락한 교리를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아주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성적인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전염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또한 이러한 성적인 아주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얼마나 성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죠.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보낸 많은 서신서들 중에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음욕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이런 문화들이 스며들어 와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속여서 성도들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가족 중에 몰래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이단교회에 다 헌금해 버린 일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 그런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믿는 교주에게 바친 것이죠. 이러한 성적인 타락 또 물질에 대한 탐심 으로 인한 이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 저 교회 안에 저렇게 육신의 정욕과 음욕이 강하고 탐심이 강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는 진리를 비방하게 될 것이다.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멸망,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던 사건, 노아와 일곱 가족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사건, 그리고 롯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요한과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 이단의 세력들, 이 거짓 진리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 세력들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을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심판이 예견되어 있지만 당돌하고 거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낮에도 흥청망청 즐기고 놉니다. 음욕과 탐심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줄 대상자를 찾아 헤맵니다. 허무맹랑하게 큰소리치고 허풍을 떱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타락한 자들이라. 그래서 17절에 이러한 자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무서운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더 집중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 또 구원의 감격도 경험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처음보다 더 그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까? 이렇듯 이단의 세력들, 거짓 교사들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아주 강하게 대적하고 피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단의 세력들, 거짓 교사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정말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의 세력은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말로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역시 예수님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를 부인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세상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만 품고 산다면 그것 역시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통일교가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전 세계 평화를 말하고 선전하고 또 좋은 사업도 그 재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다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면서 분쟁 가운데 분열 가운데
그들의 가족관계는 평화가 깨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저게 이단의 실체지 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은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졌습니까? 당신은 세상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머뭇거림 없이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 성공이 좋고 예수님보다 높은 지위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좋아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추구하는 바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단 연구단체인 종말론 사무소에서 사역하는 윤재덕 소장이 오셔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눠주실 때 우리가 중요하게 바꿔야 할 생각이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대할 때 야, 너가 믿고 있는 그 이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것이 왜곡된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 그것을 말로 싸우고 언쟁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삶,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삼았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팀에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예배사역 가운데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하는 그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준비된 질문들을 이렇게 잘 나누었는데 인터뷰를 하시는 권사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즉흥적인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거는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자유롭게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 내년 2022년에 개인적으로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물어보셔서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조금 당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즉각적으로 그런 대답을 드렸어요. 아, 권사님, 내년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해보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지체 없이 제 입에서 그런 대답이 툭 튀어나왔어요. 2022년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보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면, 되돌아보면 좋은 사역의 어떤 결과, 열매보다 그 결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라고 마음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기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미련 갖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됐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깊은 어떤 그런 애통함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체 없이 내년 한 해는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왔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안에 있는 갈급함, 애통함, 후회함, 그런 반응으로 드린 그런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 또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는 길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인지 안다면, 그것을 매 순간 붙잡으려고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단과 거짓 교리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성도들과 또 교회를 미혹하고 흔드는 악한 세력들, 특별히 거짓 진리로, 타락한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단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저들의 진리와 실상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무고한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거짓된 교리와 하나님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이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멸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단의 권세들이 하나님 저들의 힘과 영향력이 힘을 잃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잘못된 진리인지 하나님 세상 천하에 하나님 다 전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교만과 독선과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교리와 진리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이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회들,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의 무리들이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세력을 파하소서, 멸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겠다. 지금도 거짓 진리와 이단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이단에 빠져 있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가정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이단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흑암에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쌓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교리에 빠져 아파하며 하나님 고통하는 하나님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 가운데 하나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교리에서 거짓된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진정한 자유의 하나님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들의 발걸음 회개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틈만 나면 일어나는 음욕, 육신의 정욕, 탐심 이 모든 은밀한 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주 되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싸우니 우리 말과 행동 모든 것에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소서. 주님이 왕 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죄악이 틈만 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음란한 생각 음욕을 품고 하나님 탐심을 품고 하나님 주님보다 세상에 하나님 재미와 쾌락에 빠져 살려고 사단은 미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주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모든 육신의 정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음욕과 탐심 하나님 은밀한 죄악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거룩한